스팟에서 발생하는 배들끼리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하노이 패키지 여행 그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중간에는 목걸이나 팔찌, 귀걸이, 그리고 각종 자파 상품들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베트남 기념 상품으로 한 번쯤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잠자. 잠자를 잡아라 해서 잡아. 잠자. 베트남의 명물, 디스카운트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화장실 청결 상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배에 화장실해야 더러울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고 온 배에서 내려와 또 다른 배에 환승을 시도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스피드보트는 달립니다. 뒤에 보시면 콧볼소 바위가 하나 또 있어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얼굴, 그다음에 여기가 덩치, 이렇게 해서 콧볼소 바위. 이 세 개가 또 자연이 준 선물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무채하천다면서 나오면서 이가 또 유명해진 바위들이에요. 자, 또 달려볼게요. 또 꽉 잡아주세요. 달리세요. 자, 제가 뒤로 전달하게 되면 아까 바위라고 하면 외국분들은 여기에 크루즈 타고 정박해놓고 이쪽으로 작은 배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던 그런 공간인데 위에 보시면 뾰족뾰족한 증기술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거를 자연유산을 펼쳐갔어요. 부러뜨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유산의 등재가 되면서 사람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상족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쉽게나마 보트 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곳. 자, 그리고 저쪽 끝에 보시면 다람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다람쥐. 네, 다람쥐 수가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 누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자연이 이렇게 선물이에요. 네.
자, 우리 기사님 운전 잘하죠? 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이게 스릴이야. 아, 난 내가 재밌어. 아니, 여기 운전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노래를 하나 터득했어요. 한국 노래를. 와! 앵콜은 안 돼요, 근데.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시켜볼게요. 잘하면. 못하면 밀어버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대한민국! 하나,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서양강에 엉고이 지며 짜라잔짠 짜라라잔짠 18달 딸기나 저녀리 대순정 로마 좀 몰라주면 나라나나 전화 아들이 왔어 애만 태우네 소양강 처녀 대한민국 베남사람 감사합니다 앵콜! 천 원짜리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친구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꽉 잡으셔야 돼요. 자,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버렸지만 잔잔하죠. 큰 배에서 내려 스피드보트로 환승을 했는데 또 내려서 더 작은 배로 환승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돛단배일까요? 자, 들어갈게요. 선생님 입장! 더 작고 지붕이 없는 배를 타고 원숭이 섬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까지 쉬게 되면은 이 배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대를 잘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악용했던 거죠. 네, 일본인과 프랑스인들이. 이제 시원합니다. 그렇죠? 자, 베트남 친구들은 그 용이 화석이 됐다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냈어요. 자, 지금 용의 얼굴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등치가 그대로 쭉 가서 용의 발 모양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여기를 지키던 이 용이 여기서 화석이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룽이 지키는 용은 두 마리의 용이 하룽과 자룡이라는 용이 있어요. 그 유래는 얘기하면 유치하긴 하지만 그 용이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 주옥 같은 입에 있는 구슬 같은 걸 뿌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물 표현에 담아서 이런 기암석들이 생겼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에임 유치하게 누가 만들어낸 거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자, 이게 보시는 석회질이 요걸 이렇게 손톱으로 벗겨내면 이게 시멘트 주 원료예요. 시멘트. 아야, 그 원래 낭래 늘래 제일 해로. 예. 예. 저기에 대장 원숭이가 있는 자리거든요. 저기. 야, 한 마리가 안 보이네. 그 말을 해도 어디 간 거야?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에게 제가 큰 선물 드릴게요. 하나 던져주면 원숭이가 나오는데. 저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어디요? 주셨어요? 있어요? 네? 충성이 있어. 아니 원숭이들 다 퇴근했어요 지금. 네. 오늘 쉬는 날인가 봐요. 명절이라서. 아침 먹고 점심 때. 낮잠 자는 게 없나 보다. 새끼들도 엄청 많은데 어디가 좋아? 원숭이 섬인데 원숭이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이는 날은 아예 한 마리도 안 보인다고 하네요. 대신에 수많은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물이 깨끗하진 않지만 굉장히 물고기가 많았어요. 얘다 다 먹어라. 이거 얘들이 다니기 좋은 조건은 아니다. 네, 막 여기 잠수하고 막 수영하고 다녀요. 여기 물이 떨어지면 바나나 떨어지면 네, 점프해가지고 지네들 막 잠수해서 잡아오고 그래요. 대단해요. 명특해요. 그리고 이만해요. 다 원숭이들이. 아, 그들 아니야. 네. 이게 지금 나와요. 배가 불렀어요. 명절 새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배로 보는 거예요? 네? 걸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여기 배에서 이렇게 탑승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거 원숭이 보는 그게 있다던 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원숭이 섬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제 여기를 항루원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쟁 때 자, 이쪽으로 같이 좀 붙어주세요. 프랑스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때는 이게 물때가 안 맞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 아까 찬 이 그 위치 보셨죠? 그 프랑스의 이제 고위 간부들이 이 베트남의 노동직들을 데리고 와서 조리식배를 조리표를 하게 만들어요. 갖고 들어와서 그럼 큰 배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때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악용해서 안에서 베트남 여성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송노예를 부리고 아편 그다음에 또 술들을 마시면서 여기를 이제 윤락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베트남 여성분들 우리 차공 베트남 여성분이지만 여기를 좀 싫어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원숭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관광지로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현실인데 자 베트남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는 한 번씩 꼭 오고 싶어 하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또 오늘은 좀 아쉽게 원숭이가 없지만 그들이 여기서 맨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여기서밖에 이 메아리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넘어가지도 않고 물대가 막혔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분들은 이쪽에서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그렇게 성노예를 당했던 그런 곳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작게나마 야호 한번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울리는 것만 좀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야 돼요. 야! 호! 하고 끊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야! 야! 호! 호! 그죠? 여기서밖에 안 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의 이 악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고, 다섯 마리가 500마리가 되기까지가 엄청난 번식을 많이 했다는 거. 원숭이들은 번식력이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요. 자, 전면에 보시면 아까 누가 007 레버다이 얘기하시던데 여기가 설령지예요, 여기가. 007 레버다이 007 제임스 본드가 여기에 타고 도망가는 장면 찍을 때가 여기 위치거든요.
자, 저희는 다시 스피드보트를 타고 우리 원상 위치로 가도록 할게요. 배로 다시 스피드보트로 환승을 하고 큰 배로 환승을 하러 갑니다. 큰 배에서 내린 이번의 목적지는 틱톡섬입니다. 틱톡 해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틱톡섬에선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진입하면 틱톡 해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흡사 늑대의 모습을 한 개도 기다리고 있네요.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혹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고요. 파라솔과 벤치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돈을 내야 앉을 수 있습니다. 몇 개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계단이 기다리고 있는 언덕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은 올라가 봐야겠지요. 그래서 몇 계단 오르다 보니까 내가 오를 계단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빠른 판단이 몸을 편하게 합니다. 틱톡이라는 사람의 동상도 잠시 구경하고 이제 배로 가서 드디어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선택관광으로 선택한 선상시푸드는 어떨까요? 해산물을 먹는 게 매우 힘들어서 결국 두 손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다 먹는데 쓰다 보니 영상이 없더라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먹으면서 이제 육지로 돌아옵니다. 호텔에서 잠시 수영할 시간을 갖고 이제 쇼핑을 하러 가겠습니다. 보시면 칠양나물 저도 있는데요. 들어가실 적에 칠양나물 한 번씩 안아보고 가세요. 그리고 저기 칠양차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한 장씩 드시고 저 앞에 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칠양나물을 보고 칠양나물을 안아보고 칠양차를 받아가지고 칠양차를 마셔보았는데 크게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맛이 없는 정도? 아니면 너무 적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이 센터에서는 침향 관련한 정말 다양한 상품을 팔았는데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특식, 바로 무제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는데 참 먹음직스럽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름이 잘 빠지지 않아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추가됐는데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고기를 구워야 됩니다. 비상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전등이 들어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네요. 그렇게 어려운 저녁을 먹고 저희는 인근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게 보이는데 어지간히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진품 여부는 만든 사람만 알겠지만요. 이 야시장을 끝으로 하롱베이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득한 하롱베이. 아쉽지만 오늘을 끝으로 하롱베이와 작별을 하고 내일은 하노이와 다시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노이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 날, 하노이에서의 여정은 채널 개편을 맞이하여 OGTV에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OGTV에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야기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